스톡홀름의 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종이책을 읽고 손으로 필기를 합니다. 평범한 교실 풍경이지만 스웨덴 학생들에게는 이색적인 경험입니다. Writing on a computer, then you feel like this, and then you can't get like this handwriting. It gets worse handwriting. 스웨덴은 2017년부터 교실에서 컴퓨터와 태블릿 사용을 권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종이책과 손필기를 가르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도한 전자기기 사용이 아이들의 학습 능력을 떨어뜨린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2016년부터 2021년 사이 스웨덴 학생들의 읽기와 이해 능력이 그전보다 떨어진 것으로 조사된 겁니다. Because I think the connection, the brain and the hand, and when you develop handwriting, it's better for your, even improves your reading. 일각에서는 전자기기와 아이들의 학습 능력 사이에는 아무 상관관계도 없다고 반박합니다. 학업 성취도에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한 가지 원인만을 꼽는 것은 무리라는 겁니다. 전임 정부와 차별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깔린 주장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기술이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오는 것에 반감을 갖는 보수적이고 나이 든 유권자들의 호응을 사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But I think this ban is calculated. It's a popular thing to do with older voters that are worried about, you know, the general modernization of everyday life and there's moral panics over, you know, too much technology in all of our lives. 전자기기와 학습 능력에 상관관계가 없다고 해도 더 다양한 경험과 교육을 위해 지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컴퓨터나 태블릿을 다루는 건 집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므로 학교에서는 운동이나 놀이를 통해 협동심과 배려심 등을 배워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월드뉴스 유영선입니다.